저는 그 이게 밀양에 들어온 지가 지금 9년 정도 됐습니다. 9년 정도 됐는데 초기에 제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 저희 집 사람이 염색을 배우면서 선생님과 인연이 닿아가지고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그릇을 예쁜 글씨가 새겨진 그릇을 선물로 주셨어요. 그때는 켈리라는 걸 몰랐습니다.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 코스터의 그림과 또 이쁘게 쓰여져 있는 작은 글씨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밥그릇, 국그릇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켈리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가서 선생님이 하신다 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켈리라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배워보니까 이게 재료가 무궁무진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나레 휴예. 사나레 휴는 저희들은 쉼터의 찻집으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쉼터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 부부의 꿈입니다. 꿈이고 그래서 이 켈리가 문화가 접목이 된 이 켈리가 접목이 된다면 이 사나레 저희들이 꿈꾸는 이 쉼터의 공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되겠다 싶은 그런 욕심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또 배우다 보니까 점점 배우면서 더 그런 알아가는 기쁨 또 재료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접목이 되고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 가겠다는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밀양의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저희들 그 단상에도 글씨 나눔 켈리 협회라는 협회가 만들어지고 해서 저희들 공간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저희들 면에 지역에도 어떤 문화가 저희들 이제 그 문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저희들 회원들이 그런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, 선생님.